자, 오늘 5월 9일 목요일인데요. 신선 델타의 경우엔 그동안의 낙폭흐름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오늘 플러스 5%가량 상승 흐름에서 시세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반등 흐름의 경우엔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지, 지난 고가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번 반등 흐름은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시세가 꺾여 버리며 다시 한번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지, 앞으로 신선 델타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른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신선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기술적 반등 흐름 이후에 이어지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반등 흐름이 확대돼봤자 10만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신선 델타의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이 재료 소멸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태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재료에 대한 일정이 끝난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LK99가 상용화될 거라는 이 기대감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지난 최고점 자리까지 700%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3월 4일 신성 델타테크의 LK99의 신 물질인 PCPOSOS의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주가의 상승분을 현 위치에서 전부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선 델타의 기업의 가치는 4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년 동안 실적은 동일한데 문제는 뭐예요? 단순히 LK99에 대한 기대감, 초전도체 물질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현 위치까지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어도 이미 400%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장의 이치인데, 이 시장의 룰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그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현 위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이 기술적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은 10만원 구간이 될 것이고, 이 10만원 구간에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를 잡아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이어지는 이 추가적인 폭락 흐름,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인 4만원 구간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흐름 다시 한번 정통으로 맞으며 정말 마이너스 80%의 깡통 계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저 또한 예전에 8천억짜리 채권들을 25년 동안 돌리면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진걸 인정해야 돼요. 지난 2월 21일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걸 인정하고 내가 시장에 패배한 걸 인정하시고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때 손절하셔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이어지는 이 폭락 흐름, 추가적인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이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주식은 고집 부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없는 재료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졌을 때는 진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셔야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선 델타로 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종목을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이어지는 이 추가적인 폭락 흐름 정통으로 맞고, 이제는 손절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마이너스 80%의 깡통 계좌가 발생할 거예요.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서 정확하게 대응하시고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손절하셔야지 앞으로 신상 델타로 볼 손실 다른 종목으로 복구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신상 델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고가 흐름 17만 8천원 찍고 장마감 직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이번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고가 자리,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이미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더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자, 하지만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시점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달러 특급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도 바로 시세를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 마음이 신성 델타 테크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도를 할 생각이 없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저쯤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조만간 흘러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 테크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현 위치에서 무조건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여태까지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흐름은 전고점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서 제말안 듣고 고집부려서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셨던 만큼,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 말이 낚이셨으니까 제 말을 믿지 않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선 고집부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제말안 듣고 계속해서 보유하다가 현 위치까지 하락 파동을 정통으로 맞으셨던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의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인 4만원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성 델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이제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어떻게 할수 있다? 신상 델타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상 델타로 볼 손실 복구할 수 있다.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상 델타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 하락하는 추세에서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셔야겠죠? 그 어떤 종목도 하락 추세가 나올 때 일직선으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4만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현 위치에서의 마지막 반등 흐름, 이 10만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모두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성 델타,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최고가 부근 18만 4,8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18만 4,000원 이상에서 제가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 2월 달에 문자 하나
하나만 보냈으면 분명히 이번 하락파동은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하락하는 추세에서의 단순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시키면서 빠져나오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으로 앞으로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갈 이 매집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선 델타로 볼 손실 복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받아가시고 그 다음 제가 공개해드릴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으로 복구를 할 수는 없고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저점에서 예정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신성 델타가 보일 흐름은 제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었죠.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단순한 반등 흐름은 동반된 하락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성 델타 앞으로 4만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현 위치에서 마이너스 50%는 더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신 다음 다른 메리트 있는 매집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신성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신선 델타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마이너스 80%의 깡통 계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선 델타의 정확한 매타점과 앞으로 1000% 이상은 올라갈 이 매집 종목까지 곧 공개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개인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경우엔 여러분들의 개인 종목명 함께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이 또한 전부 무료로 상담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